안녕하세요. 대유카우스입니다. 피그니즈의 눈양입니다. 오늘은요, 우물전 진주바위솔에 왔습니다. 백두 애기 기린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안전층바지에 송엽국도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요. 농장 이전 관계로 우물정 진주바위솔에서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굉장히 대폭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에 소개시켜 드리는 요 바위솔 외에도요, 우물정 진주바위솔에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더 많은 수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것도 이렇게 주문하셔도 똑같은 가격으로 갑니다. 자, 세 포트 5,000원에 갑니다요.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얼 케이스입니다요. 주얼리가 있는데 주얼 케이스는 다른 겁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색감 나고 있어요. 버건디구요. 하베로 보입니다. 문어입니다. 다크팁 로얄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세포도 5,000원 갑니다. 하트입니다. 능유입니다. 베타입니다. 조비바바입니다. 크리스 타타입니다요. 피핀의 철화입니다. 로즈 말입니다. 요거는요, 금년에 신상인 것 같아요. 블랙탑이요. 요렇게 따글따글한 게 있고요. 요렇게 큰 게 있어요. 랜덤으로 갑니다. 씨 윌리엄입니다. 헤이헤이입니다. 다이크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조금 물이 더 들은 것도 있어요. 밀라야입니다. 왕관입니다. 세포도 5,000원 갑니다. 레인보우입니다. 캥거루고요. 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글로우고요. 윌리엄이고요. 아플로그 플로즈입니다. 에즈워즈 볼즈입니다요. 세포트 5,000원 갑니다. 썬버스트입니다. 야, 요것도 아주 짱짱합니다요. 칼카레움입니다. 세포트 5,000원에 가는데요. 뭐 가지수를 다른 거에서 세포트가 아니고요. 한 품목으로 세포트 5,000원에 갑니다. 이걸 사장님들께서 요거 세포트 요렇게 그 물건을 추릴 때 너무 힘이 드시잖아요. 어떤 분 또 세 개 5,000원인 줄 알고 한 개씩 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품목을 세 개에 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신품목입니다. 신품종입니다. 버질입니다. 아플로 로이즈입니다. 연하 바위솔입니다. 자, 세포트 5,000원이고요. 한 품목으로 요렇게 했을 때 세 개 5,000원 가는 겁니다. 밥이 세상에 이 포트가 터져나갑니다. 미어 터져나갑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는 용궁 루즈라고 합니다.
로즈 봉황입니다. 로즈 봉황이요. 자, 요런 것도 있고요. 또 요렇게도 있고요. 노숙한 거 요렇게도 있어요. 섞여갑니다. 요거는요. 세 가지가요. 자, 카페입니다요. 밥이 요렇게 많은 것도 있고요. 얼굴이 큰 것도 있고요. 노숙을 하다 온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섞여갑니다. 장미 피핀입니다. 루브라레입니다. 그레이스고요. 레드 뷰티입니다. 브론즈 파스텔입니다. 아스트리드입니다. 삼색 비입니다. 마호가니인데요. 자, 지난주에 요거를 영상을 찍어드렸는데요. 요렇게 밥이 더 많게 들어왔는데요. 물이 아직 덜 들은 상태예요. 자, 요거 물이 들었고요. 요거보다 여기 짱짱하고 더 좋죠. 요걸로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자, 마호가니고요. 요것도 갑니다. 솔방울 바이슬처럼 생겼어요. 레드 앤 그린입니다. 클라라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디띠입니다. 캥거루입니다요. 밥이 얼마나 많은지요. 따글따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포트 5,000원 갑니다. 데니바이솔, 청바이솔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것도 갈 수가 있고요. 요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무신입니다. 어파인입니다. 스트로베리 딸기입니다. 능견이라고도 합니다. 밥이요. 이렇게 막 큰 포트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골고루 있습니다요. 사장님이 알아서 잘 보내신답니다. 브론즈입니다. 세포트 5,000원에 갑니다. 이쁘지요? 색감 납니다. 지금요. 요렇게요. 자, 데빌스 터치입니다요. 5,000원인데요. 요거는 세포트에 만원에 갑니다. 연정입니다. 자, 요거 세포트 5,000원 갑니다. 파이솔이요. 요렇게 뻐끔뻐끔 이렇게 많은 거 이런 거는요. 지난주에 올린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요런 거 수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요 외에도 많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수량이 뭐 한 3, 40개 이렇게 되는 거는요.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담았으니까 그 영상을 조금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저는 화분 영상으로 갑니다. 마블로 된 요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자, 여기 구멍이 물구멍이 요렇게 있고요. 바이솔 식재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수반값이 35,000원이고요. 자, 센치 요렇습니다. 여기 바위 있죠. 요게 바위가 별도로 갑니다. 25,000원인데요. 요 바위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다른 거 있죠. 마블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거, 항아리 뚜껑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장식하실 때 요것만 구매하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이 25,000원이고요. 분수대입니다. 바이 있죠. 아까 요 25,000원짜리 바이가 요 위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초가집 이렇게 있습니다. 장독대도 있고요. 자, 요거는 뭐 우물인지 요렇게 해서 물이 졸졸졸졸 내려오는 형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구멍이 없어요. 요거요. 물구멍이 없어도 바이소로 밑에 란석을 요렇게 깔고 식재를 하시거나 또 생명토로 식재를 하시면 그다지 이게 적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분수대는 요렇게 흘러나오는데 분수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분수대로 사용 안 하시면 이거 전기 있죠? 이거. 이것만
안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란석을 깔고 바이솔로 이렇게 장식을 하셔도 가능하십니다요. 센치가 굉장히 큽니다요. 자, 65 곱하기 35, 45입니다. 20만원인데요. 18만원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센치를 보니까요. 제가 잘못 재놓은 것 같아서 다시 잽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요. 근 70cm고요. 길이가 폭이요. 한 36 정도 이렇게 되고요. 평균적인 높이가요. 한 20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끝까지는요. 한 45cm 이 정도 됩니다. 꽃신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요.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고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요. 바이솔 소복이 이렇게 식재해서도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요 꽃신이요. 이렇게 켤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그냥 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굉장히 큽니다요. 요게. 자, 꽃신 12,000원입니다. 19 곱하기 6이라 요게 바이솔 심으면은요. 한 3포트 뭐 요 정도 4포트 정도도 이렇게 가득 심으면 심을 수 있습니다. 운동화입니다. 신발. 아주 요게 또 히트잖아요. 아이고야. 진짜 색감이요. 녹색. 그 다음에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있습니다요. 안에 여기가 마블로 채워져 있어요. 자, 요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안에는 요렇게 모양만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심는데요. 요런 거에 심으실 때는 다육이나 바이솔이나 그 다음에 파콘 베고니아 같은 거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런 식물을 심으면 요렇게 잘 삽니다. 파콘 같은 거 요렇게 나무처럼 요렇게 올라오면 돼.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같은 거 요런 것도 충분히 심어도 가능하고요. 신발 세트로 3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운동화가요. 자 요렇게 조금 좀 발목이 있는 운동화고요. 요거는 발목이 조금 낮은 운동화예요. 요것도 색감은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청색 요렇게 있습니다. 신발 소자 22,000원입니다. 세트로 22,000원입니다. 요거는 다육이나 바이솔 뭐 요렇게 해서 앙증맞게 요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설랑 같은 거, 한 포트 같은 거 요런 거 심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구근이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런 거는 조금 좀 작아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샤베나 뭐 팝콘 같은 거 이런 건 조금 작습니다. 다육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장식용으로 심으면 될 것 같고요. 워커 신발입니다. 자, 워커가요.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묶어진 게 있고 풀러진 게 있어요. 가격은 개당 25,000원씩입니다. 센치고요. 요런 데다가요. 물을 조금 좀 그 안 좋아하는 거 있죠. 오샤베라든지 뭐 요런 것들 팝콘 베고니아 베고니아 종류들 요런 거는 심으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요. 자 워커 신발 센치고요. 개당으로 25,000원입니다. 세트로 하실 때는요. 요게 두 개 다 요렇게 요거 끈 묶은 걸로 하실 때는 1번 풀러진 거 하실 때는 2번 풀러진 거 하나 묶어진 거 하나 이렇게 하실 때는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끊임없이 예, 사랑받고 있는 응디 청바지입니다. 자, 요거는요 14,000원, 12,000원, 8,000원, 10,000원입니다. 요 정도의 스트랩도 카르포스를 심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자, 요런 거에도 다육이를 요렇게 심어도 되지만 요런 거에 팝콘 베고니아 같은 거 요즘 나오죠. 그런 거 하나 심으면 딱 요렇게 심을 수 있어요. 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화분을 작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 충분해요. 자, 요거는 안전 청바지예요. 저는 여기에다 스트렙토카르포스를 심었어요. 요것도 꽤 괜찮아요. 크기가.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25,000원이고요. 여성용 자켓인데 요것도 25,000원입니다. 요것도 꽤 심을 게 많습니다. 저는 스트랩도 카르포스로 여기다 두 개 다 심었어요. 안전 청바지 요건 5만원입니다.
요거는요 곰돌이 청바지 반바지입니다. 25,000원입니다. 요거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곰돌이 청바지 요건 3만원짜리인데 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3만원이고요. 센치 요렇고요. 여성용 자켓입니다. 4만원입니다. 여자 청 자켓. 요거는 남자 청 자켓인데 6만원이고요. 요런 거 소품 있죠? 요거 판매하는 겁니다요. 저기 워시코키도 있죠? 요렇게 빠꼼히 내다보고 있죠? 요것도 판매하고요. 요거 거북이 요런 것도 판매하는 겁니다. 마블 양입니다. 요렇게 양 그림이 두 마리가 요렇게 있고요. 밑에 요렇게 물구멍이 나져 있고요. 폭이 굉장히 큽니다. 26cm고요. 요쪽으로는 23cm고요. 높이가 18cm입니다. 45,000원이고요. 부엉이에요. 요렇게 센치는 똑같습니다. 부엉이가 있고 양이 있어요. 45,000원이고요. 요거는 부엉이가 양쪽으로 아가야를 요렇게 데리고요. 나무에 요렇게 앉아 있어요. 부엉이 화분 55,000원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밑으로 자 요렇게 있는데 물구멍은 요렇게 나져 있어요. 앞에 요렇게 식재를 요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부엉이가 보통 이제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부엉이 화분을 요렇게 많이 장식용으로 집에다 요렇게 하죠. 55,000원입니다. 부엉이 화분 요런 것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단애의 여왕을 요렇게 심었는데요. 자 여기는 앵초를 요렇게 해서 하나 심어놨어요. 8,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주전자예요. 물조리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8,000원이고요. 요거 하이힐이 있어요. 저는 여기다 다육이를 쫙 하고 심었어요. 활짝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요거 개당 8,000원입니다. 세트로 하게 되면 16,000원에 갑니다. 마블로 된 웰컴입니다. 아, 아주 큽니다요. 자, 항아리 화분인데요. 65,000원입니다. 뒤에 요렇게 초승 닳은 것처럼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요렇게 물구멍 나져 있고요. 옆에 항아리 뚜껑 요렇게 있는데 위에 요렇게 올려서 내려놓게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꽉 채워서 요렇게 늘어지게 요렇게 심어도 되고 바이솔 같은 거 요렇게 식재하셔도 될 것 같은 요런 마블로 된 항아리고요. 요거는 마블로 된 고목입니다요. 센치가 굉장히 크고요. 저는 여기다 다육이를 합식을 쫙 했는데 지금 활짝이 딱 떼었어요. 10만원인데요. 요거 9만원에 갑니다. 요거는 토끼입니다요. 쌍입니다. 요렇게요. 자, 요거 마블로 되어 있고요. 11만원입니다. 개당 11만원입니다. 하나, 두 개에 11만원이 아니고요. 요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부엉이 두 마리입니다요. 부엉이가 요렇게 나란히 있어요. 마블로 된 건데요. 자, 요렇게 심어졌어요. 45에 12에 35입니다. 가격은 55,000원이고요. 45에 12입니다. 자, 여기에는 요렇게 해서 그냥 또 다육이 콩분 같은 거 요렇게 얹어도 되겠죠? 판석 위에 요렇게 돌을 붙여가지고요. 요렇게 만든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자, 화분이 요렇게 만든 화분들이요. 45,000원에서 55,000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문의하시고요. 요렇게 판석이 있어요. 요 밑에 다리가 요렇게 있잖아요. 다리가 달린 거는 2만원이고요. 다리가 안 달린 거는 15,000원이에요. 이제 요런 거를 구매하셔갖고 집에 돌이 있잖아요. 돌을 갖다가 요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뭘로 붙이는가 하면 실리콘으로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검은색 실리콘이잖아요. 요런 걸로 해서 작품을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고를 때 필요한데 요 판석은요. 요렇게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져 있는 판석입니다. 자, 요거 15,000원. 다리 달린 건 2만원이고요. 바이솔 식재하시는 화분. 가장 무난한 거 항아리 뚜껑으로 된 겁니다요. 밑에 발이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공기구멍도 시원하게 잘라져 있고요. 자, 요거는 12,000원인데요. 여기에 바이솔을 잘 심으면 한
7포트에서 10포트 요렇게 심을 수 있고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똑같이 밑에 발 시원하게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자, 요거는 15,000원짜리인데요. 요거는 10포트에서 잘 심으면 15개도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25,000원짜리인데요. 잘 심으면 20개도 한 판도 심을 수 있고요. 큰 사이즈도 있어요. 요런 거 좀 문의 좀 해주세요. 너무 커가지고요. 자, 요거는 자박지 화분요. 향로 5만원짜리에요. 얼마나 튼튼하게 잘 돼 있는지 이렇게. 엄청 무게감 있습니다요. 요거는요. 5만원이고요. 항아리가 대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판매하고 있는 항아리 중에는 좀 가장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데요. 어머나! 너무나 잘 돼 있죠,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발이 이제 요번에 시원하게 이렇게 잘 달려서 나왔어요. 항아리 대자 25,000원이고요. 항아리 8,000원짜리에요. 아주 뭐, 요것도 밑에 좀 보세요. 요렇게 잘 달려서 나왔습니다. 8,000원이고요. 프릴로 된 단지입니다. 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요. 프릴로 돼 있어가지고 심어놓으면 아주 이게 또 어울립니다. 꽃을 심어놓으면요. 자, 요거 8,000원짜리 항아리, 요건 6,000원짜리 프릴입니다. 크기는요, 두 개가 비슷합니다. 6,000원 프릴 단지고요. 자, 요거는 프릴 단지가 18,000원짜리입니다요. 똑같이 요번엔 이렇게 아주 물구멍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밑에요. 18,000원짜리고요. 요거 윗단계입니다요. 요렇게 윗단계인데 사장님께서 이름을 풀잎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요거 25,000원짜리입니다. 풀잎입니다. 프릴 사발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습니다요. 자, 6,000원입니다. 6개를 주문하시면 66이 36이잖아요. 자, 3만원에 갑니다. 한 개가 플러스 돼서 갑니다. 6개를 주문하셨을 때요. 66이 36, 36,000원인데 3만원에 갑니다. 프릴 사발인데요. 요거는요, 18,000원짜리입니다요. 자, 사발이 좀 큽니다. 밑에 발 잘 달렸고요. 컴포트 롱 18,000원입니다. 요거는 밑에가요, 자, 요렇게. 물구멍 요렇게 나져 있고요. 밑에 아래까지 이렇게 심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보통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물구멍이 돼서 이렇게 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밑에까지 이렇게 심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컴포트 롱입니다. 18,000원이고요. 바이솔 심을 수 있는 제수대야 35,000원이고요.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두 점 이렇게 있어요. 꿀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화분은요. 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65,000원짜리고요. 요거는 그 아래 단계인데요. 요런 색깔로 두 점, 또 요런 색깔로 한 점 있는데요. 55,000원이고요.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이요. 요번에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아요. 밑에 발 이렇게 잘 달려서 나왔고요. 자, 가격은 중자는요 25,000원이고요. 대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스럽게 이렇게 잘 나왔는데요. 모양이요 약간 이렇게 그 정사각은 아니고 약간 위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3만원짜리입니다. 초가집 대짜입니다. 자, 약탄기입니다요. 2만원이고요. 시루입니다요. 시루가 대짜가 있고 요게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는 15,000원입니다. 시루. 밑에 발 잘 달려 있어요. 요즘 이렇게 보세요. 대짜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 15,000원입니다. 화로. 요거는 2만원이고요. 자, 요거 대짜 큰 건 25,000원입니다. 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큰 거. 신라 향로입니다. 센치가요. 26 곱하기 18이고요. 3만원이고요. 진주 무늬 고리입니다요. 가격이 2만원인데요.
지난주보다 색상이 약간 좀 짙어지고 약간 요렇게 붉으스름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신상으로 이렇게 새로 들어왔습니다요. 자, 가마 나올 때마다 약간 요렇게 색감이 바뀝니다요. 얼마나 요게 그 인기인지요. 지난주에 요거 저기 품절이 돼서 못 찍었어요. 요번에 이렇게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2만원입니다. 신라 골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밑에 발이 아주 그냥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색감은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요런 색하고 조금 짙은 색하고 2만원이고요. 요거는 발이 조금 더 높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22,000원이고요. 새우젓독입니다. 만원짜리고요. 12cm, 21cm라 굉장히 괜찮습니다. 작은 거는 5,000원입니다. 새우젓 소짜요. 돌가루 화분입니다. 요거는 2만원짜리고요.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요. 원형식으로 이렇게 된 게 있고요. 요렇게 타원형식으로 된 게 있고요. 요런 거, 큰 것도 요렇게 좀 있습니다. 미소 항아리가요. 거꾸로 된 게 있고요. 요렇게 똑바로 된 게 있습니다. 가격은요. 3만원, 2만원, 15,000원입니다. 3만원, 2만원, 15,000원입니다. 물동이 화분이 이렇게 신상으로 새로 입고됐어요. 발 시원하게 이렇게 잘 달려있죠. 자, 센치가요. 18 곱하기 15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앙증맞게 이렇게 깜찍스럽습니다요. 발 잘 달려있고요. 자, 작은 사이즈는요. 12,000원인데요. 15 곱하기 12입니다. 자, 요거는 부엉이 화분인데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왔죠. 2만원이고요. 15 곱하기 21cm고요. 부엉이 대짜 있어요. 요거 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특대 5만원 이렇게 있고요. 코끼리 화분이 있어요. 이건 특대입니다. 요거는 6만원짜리고요. 요거는 5만원짜리예요. 자, 요거를요 쌍으로 하시면 조금이라도 할인해 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입니다요. 요거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요. 요렇게 생겼어요. 꼭 뭐같이 생겼나요? 사장님은 나팔처럼 요렇게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름을요 나팔분 요렇게 해 놓으셨어요. 가격 2만원이고요. 센치가 20에 20입니다. 자, 요 화분은 요렇게 문고리가 요렇게 달렸어요. 골이 원으로 되어 있고요. 16,000원이고요. 요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 사각 16,000원이고요. 양쪽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고리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꽃을 모듬 심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요런 화분인데요. 자, 요거 양문 롱 35,000원입니다. 요 화분은 납작하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발이 너무나 튼튼하게 잘 달려 있죠. 고리가 양쪽으로 요렇게 달려 있고요. 이름은요 양문고리 요렇게 되어 있어요. 4만원입니다 야생분 중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요렇게 다리가 너무나 잘 달려 있죠. 자, 요거 3만원짜리고요. 요건 24,000원짜리예요. 센치가 24cm나 돼서 요것도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예인 화분입니다. 자, 가격은 2만원이고요. 26 곱하기 10입니다. 26cm라 요 굉장히 좀 큰 화분이고요. 색상은요 요렇게 청색 나는 게 있고요. 요렇게 밤색 나는 게 있습니다. 예인 화분 12,000원짜리예요. 21cm로도 센치가 굉장히 괜찮죠. 짙은 밤색이 있고요. 약간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색상으로 있고요. 요거는 직사각형 벌레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바이솔 식재해도 됩니다. 가격이 요거 12,000원짜리입니다.
여주 거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이 있고요, 밤색이 있어요. 만 원이고요. 고리를 동봉에서 보냅니다. 이끼입니다요. 25,000원이고요. 배송료가 4,000원 있습니다. 란석요. 대포장 15,000원이고요. 시슴마사 대중소로 있습니다. 3,000원에 가고요. 생명토 혼합되어 있습니다. 3kg에 만원에 갑니다. 그냥 흰기 마시면 됩니다. 진주토 배합해 놓은 건데요. 5kg에 만원에 갑니다. 20kg는 4만원에 갑니다. 양지꽃이요. 뱀딸이 달렸어요. 이렇게 심어 놓는데 양지꽃들은요, 저기 건조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랍니다. 햇볕 많이 보고요. 아틀란티스도요. 요 월동 굉장히 잘 되고, 요런 건 월동을 한 거예요. 짱짱하게 자라고 있죠. 요거 한 포트 7,000원이고요. 아틀란티스 7,000원입니다. 은쑥 3,000원이고요. 백리향 3,000원인데요. 자, 4개 만원 가고요. 자, 요거 풍노초 3,000원이고요. 색상은요, 진한색, 연한색 요렇게 있고요. 초아합니다. 요거 3,000원인데요. 요것도 만원에 4개 갑니다. 송엽국입니다. 핑크색, 요거는 주황색, 노랑색 이렇게 있고요. 흰색 있어요. 빨강색도 있고요. 3,000원인데요. 네 포트 만원 갑니다. 한 색으로 하셔도 되고 네 가지 색으로 하도 된답니다. 송엽국 노란색도 있어요. 자, 요거는 채송화인데요. 요거는 3,000원인데 요것도 네 포트 만원 갑니다. 초아한데요. 꽃송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돌단풍 3,000원인데요. 자, 요것도 4개 만원에 가는데요. 혹시 정원 공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게 주문하시랍니다. 수량 많지 않아요. 자, 요거 4,000 바이솔이랍니다. 3,000원이고요. 자, 요게 4,000 바이솔인데요. 이 중부에서 월동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월동 깡노숙 했답니다. 화분채로요. 지리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부안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포천 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포천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오대산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목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강화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정선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진주 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레인보우 와송이랍니다. 3,000원이고요. 사량도 존바이솔입니다. 사량도 존바이솔 3,000원입니다. 보령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제주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포드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와송 2,000원이고요. 식용 와송이랍니다. 2,000원이고요. 백두산 또는 몽골입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밑에 아래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2,000원이고요. 꽃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스피노사라고 합니다. 2,000원이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렇게 또 좀 다릅니다. 다람쥐 꼴입니다. 2,000원이고요. 색단초라고 합니다. 2,000원이고요. 통통마디라고 합니다요. 2,000원이고요. 통통마디. 구슬이고요. 2,000원이고요. 블루세덤 2,000원이고요.
노란 아이는요, 옐로우 세듬 3,000원이고요. 황금 세듬 2,000원입니다. 얘는 옐로우 세듬이고요. 얘는 황금 세듬입니다. 애터미 바이솔입니다. 3,000원이고요. 로슈라리아, 레드구카 바이솔 이렇게 부릅니다. 2,000원이고요. 솔세덤입니다. 2,000원이고요. 안젤리나 2,000원이고요. 단풍세덤 2,000원이고요. 요거는요, 오색 기린초라고 합니다. 2,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백두 애기 기린초입니다. 2,000원이고요. 꽃은요, 요렇게 핍니다. 별꽃으로 요렇게 핍니다. 메아바이솔 2,000원이고요. 비단 알붐입니다. 3,000원이고요. 큰꽁의 비름 3,000원이고요. 무늬꽁의 비름 3,000원이고요. 둥근잎 꽁의 비름 2,000원이고요. 세잎 꽁의 비름 2,000원이고요. 요거는요, 좀꽁의 비름인데요. 꽃이, 핑크색 꽃이 핍니다. 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자엽꽁의 비름입니다. 2,000원이고요. 전체적으로요, 꽃은요, 요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약간 진하고 연하고 요렇습니다. 꽃은 지금 피는 게 아니고요, 가을에 핍니다. 요 점꽁의 비름은요,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월동 잘 되고요, 가을에 피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핍니다요. 요 아이는요, 한방에 캐입니다. 벌레 요즘 많이 생기는데요. 진딧물, 그 다음에 또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런데 벌레 생기는데 잘 들어요. 제가 쳐봐도 한방이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방에 그냥 캐입니다요. 자, 요거 6,000원씩인데요. 요걸 두 개 이상 하시든지, 요거 S랑 같이 사용하시든지, 요렇게 하면 5,000원에 가고요. 요거 다 사용하시면은요, 자, 요거 다이충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15,000원이고요. 다이충이 큰 용량이 있어요. 요거 10배 되는 용량인데요, 8만원에 갑니다. S, 바이솔이나 다육이나 제라늄이나 스카프나 이런 걸 키우다 보면 세균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K를 치는 게 아니라 요 S를 쳐야 돼요. 그런 거한테는요. 자, 요거 다 사용하시면은요, 보르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 보르도 15,000원이고요. 요거 다 사용하시면 큰 병도 있어요. 자, 요거는 5개 되는 용량인데 5개면 75,000원이죠. 자, 요거 6만원에 가고요. 제가 분갈이에서 쓰는 미르 몰약인데요. 자, 요 미르 몰약은 2만원입니다. 5개 되는 용량이 있어요. 요거 7만원에 가고요. 자, 요런 것들을 사용하는 양은요, 생수병 뚜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면 됩니다요. 자, 미르 몰은 요런 효능이 있어요. 아이언 코트, 요거는 한 3개월, 2개월, 3개월 용인데요. 5,000원이고요. 요거는 2개월용입니다. 3,000원이고요. 자, 쇼벨입니다. 요거는 8,000원입니다. 요 사이즈는 5,000원이고요. 요건 4,000원이에요. 세트로 하게 되면 9,000원에다가 17,000원이죠. 자, 세트로 하시게 되면 1,000원씩 차감을 해서 17,000원이죠. 3,000원 빼면 14,000원에 갑니다. 핀셋 있어요. 이렇게 갈쿠리로 된 거 15,000원이고요. 반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달 해주시고요. 반달은 옆 앞에가 꺾여 있어요. 그것도 15,000원이고요. 스푼으로 된 거 있습니다. 자, 여긴 일자로 되어 있어요. 15,000원이고요. 핀셋 7,000원이고요. 가위는 8,000원입니다. 오늘은요,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주 바이솔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이솔 여기 업장 이전 관계로 요즘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식재 좀 하시고, 요즘 아주 바이솔 심기 좋은 계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